불 켰습니다. 시킨 물이 있네요. 저희는 안 켜도 되죠? 네, 안 켜셔도 돼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네, 네. 저는 이 채팅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 이거. 오프닝부터? 네. 아. 12월 30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봉 2023 카타르 아시안컵 현장 중계진으로 배성재, 박주호, 김환출경 아시안컵만 관부.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AOA 날 보러 와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 현장 중계진으로 배성재, 박주호, 김환 출격이었습니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1월 12일부터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열리는데요. 이번에 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뭐 그 외에도 황희찬, 뭐 정말 열거할 수 없는 역대급 멤버가 뛰기 때문에 64년 만에 우승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2024년에 열리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해 연기돼서 열리기 때문에 대회 타이틀은 2023 아시안컵인데요. 어쨌든 생생한 현장 중계를 위해서 저도 카타르로 떠나게 되고요. 1년 만에. 1년이 아니라 이제 2년 만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저랑 또 박주호 해설위원, 김환 해설위원이 함께 현지 중계를 맡을 예정입니다. 아, 아시안컵 현장 중계를 간다니까 이제 배텐 듣는 분들은 뭐 그건 관심 없고 스페셜 DJ 누가 오냐 그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공개해드리고요. 자, 오늘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역대급 라인업으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할 텐데 그 중계를 해주실 분들이 오십니다. 자,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비정규 코너 풋볼 매거진 아시안컵 골을 하겠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 대한 축구 얘기도 하고 또 사는 얘기, 노는 얘기, 가족 얘기 등등 저와 함께 카타르에 가게 된 박주호 해설위원, 김환 해설위원과 재미있는 수다로 꽉꽉 채우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데요. 배텐 홈페이지에 녹음 스케줄을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에어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술 마시고 소리 질렀다 이게.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야, SBS 타이틀을 넣고 왔어. 1956년, 1960년 두 차례 정상에 오른 이후 우승 소식이 없어서 승리가 더 간절한 이번 2023 카타르 아시안컵. 한국 축구는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 우승에 도전하고 중계팀은 최고의 시청률을 잡기 위해 도전하고 베테는 중계팀을 모시고 이슈를 잡기 위해 도전합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특집 특별 초대석 라디오 풋볼 매거진 아시안컵
골. 아시안컵 시즌을 앞두고 다시 돌아온 라디오 풋볼 매거진 골.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일본과 유럽 K리그를 거치며 활약한 한국을 대표하는 레전드 수비수. 그러나 언젠가부터 찐건나블리의 아빠로 더 유명해진 박주 해설위원. 그리고 유튜브, 팟캐스트, TV 예능까지 요즘 하고 싶은 방송 다 하면서 행복 해설하고 있는 축구계 환카콜라 김환 해설위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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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삐지가 좀 불편하게 됐네요. 그죠? 이건 저희 TVN 독점 방송인데 어쨌든 SBS에서 또 홍보를 하게 돼가지고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림이었는데.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이제 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이런 상황이 이상한 라디오가 돼버렸죠. 네. 여기서 홍보를 한다는 것도 좀 묘한 느낌인데 또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삐지는 또 스브스 걸 쓰고 네. 여러 가지를 또 하게 됩니다. 배신의 정석이라고 자, 이 정도는 또 허용이 돼야죠. 자, 어쨌든 그 해설을 최근에 많이 또 해오셨는데 박주 해설위원은 사실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올해 은퇴하셨잖아요. 네, 올해 은퇴했는데 한 몇 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능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왠지 뭔가 은퇴도 꽤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은퇴하신 지도 1년도 안 됐어요. 네, 그럼? 1년도 안 됐고 이제 네.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6개월. 그쵸? 네. 아직도 그라운드를 떠난 느낌이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생생하게.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로 느낌이 오래전에 은퇴한 저 역시도 오래된 느낌이어가지고 예. 네, 그냥 아 방송 일을 하고 있구나. 예. 그런 느낌. 이미 뭐 준비를 네, 좀 많이 해온 느낌이고 네. 예. 그리고 사실 그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 수원 FC가 마지막에 이제 은퇴한 팀이 수원 FC라니까 네. 수원 FC가 이번 시즌에 사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죠. 강등 거의 막판까지 되느냐 마느냐. 부산이랑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하다가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느낌이요? 네. 아 진짜로 승강 플레이오프 봤는데 네.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제 은퇴하고도 네. 밥을 많이 먹었어요. 자주 먹었어요. 같이. 네, 그러니까 팀 지면은 주호 형 잠깐 나와봐요. 네네. 잠깐 나와봐요. 그럼 뭐 팀 상황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 얘들아, 근데 나 은퇴했어.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밥 맛있게 먹고 또 정신 차리고 또 힘 네. 얻어가지고 또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선수들이 진짜 간절한 마음을 아니까 네. 아 진짜로 이브릭으로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됐죠. 그렇죠. 네. 되게 조마조마하시더라고요. 가끔 이제 분데스리가 해설하려고 만나면은 아이 떨어질 수가 없는 팀인데 네, 막 이런 떨어질 멤버가 떨어질 수가 없는 팀이에요. 떨어질 수가 진짜로. 네. 어쨌든 수원 삼성은 또 떨어지고 수원 FC는 살아남고 그래서 K리그 역사에 또 굉장히 충격적인 한 해가 되는 시기인데 김한 해설위원은 베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들어본 적 있고 근데 예. 이 시간에 운전할 일이 많지 않아서 예. 이 시간에 운전할 일 있으면 이 주파수로 맞춰본 적이 있고 저는 오히려 짤을 많이 봤어요. 짤이요? 네, 이날 그날 게스트랑 예. 배성재 아나운서랑 찍은 짤들. 누구 보셨습니까 혹시? 거의 이제 아이돌. 아이돌. 네. 아니 이게 많이 돌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그래서 뭐 사실 내용은 그렇게 궁금하지 않고 그냥 오늘 누가 나왔을까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보고 있었어요. 쇼츠 위주로. 네. 아하. 사실 김환 해설위원이 그 김환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 SBS 아나운서 팀 후배 김환 아나운서랑 뭐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김환 해설위원이랑도 저랑 관계 유서가 굉장히 깊습니다. 네. 2010년에 제가 해외 축구 출장을 처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갔을 때 그때 올드 트래포드 중계할 때 같이 출장을 가서 벌써 13년 그렇죠? 13년 전에 같이 출장 간 사이여서 그때는 김환 기자셨고. 네, 기자 예. 할 때 이제 언론은 제가 이제 방송은 SBS 스포츠가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중계를 하고 저는 취재를 하고 예. 끝나고 이제 바비 찰튼 격이랑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네네.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렇죠. 대화를 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아마 안 했을 대화했어요. 대화했어요. 했어요? 네, 저희가 같이 이렇게 그 질문을 준비했네. 아, 질문을 준비한 건 아니고 그 거기가 약간 그 맨체스터 아주 유서 깊은 성당에서 파티를 열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약간 어색하니까 저희끼리 네. 출장 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샴페인 같은 거 들고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쓱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누구지 이렇게 봤더니 보비 찰튼 경인 거죠.
이분이 와서 이제 말을 걸고 막 뭐라고 이게 대화를 해줘가지고 네. 그냥 뭐 대화 내용 기억 안 나는데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친절했던 기억. 네. 네. 그분이 이제 내가 보비 찰튼이다 이러면서 한국에서 온 그 미디어 쪽에다가 환대를 해줬던 그 기억. 그 맞아요. 사진도 찍고 맞아요. 예. 저희가 또 그 맨유 굿즈도 똑같은 맞아요. 점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안 버렸습니다. 저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때가 제가 가장 날씬했을 때라서 그래서 꽤 사이가 오래된 사이입니다. 네. 저희가 예. 자 아무튼 박주 의원은 그 지난번에 바이에른 뮌헨 독일 슈퍼컵 중계 때 같이 현지 중계에서 거기서 좀 맥주를 많이 마신 사이인데 네. 예 그렇죠. 이번에 카타르 가서 양고기를 또 저희 셋이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시간이 날 때마다 먹어야죠. 예, 알카이마라는 또 거기 현지 맛집이 있는데 중계 호흡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예, 그래, 예. 저는 이제 저는 어차피 해설자에게 맞춰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끌려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끌려가요.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하는 대로 예. 흡수하는 대로 또. 예. 노력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 호흡을 한번 맞춰볼 네, 텐데 그쵸. 이제 거기서 좀 잘 합의를 그쵸. 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예. 좀 잘 역할을 분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김한희 의원이랑도 저는 이제 같이 중계는 해봤는데 이제 셋이 하는 건 아직 안 해봐가지고 뭐 그냥 잘 되겠죠. 뭐. 네. 예. 그래도 제가 3인 중계는 그래도 나이치고는 꽤 해보긴 했거든요. 그렇죠. 제 네. 쪽에서도 해보셨고. 네, 제가 이상윤 의원이랑 맨 처음에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이천수 위원. 예, 예. 그다음에 신태용 감독님. 이렇게. 아, 산전수는 다 끝났다는 네. 말을 돌려서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다 선수 선수 출신인 해설위원분들이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보다 다 좀 위고 좀 어려운 분들이라서 예, 예. 되게 조심스럽게 했는데. 아, 네. 저는 편하게 해주세요. 네. 마음이 편하시다 이런 얘기죠. 조금 편하긴 해요. 예. 그렇죠. 예. 자, 두 분이 오신다니까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습니다. 김환, 이게 접니다. 본인 등판했어요? 이게 오유 담긴 거예요? 이거? 이게 인스타그램에 제가 달았는데 왜냐하면 제 다른 인스타 아이디를 태그를 해놓으셔가지고 아 저희 제작진이 네, 제가 바꿔달라고 말하면 좀 예의가 없을까봐 저 이건데라고 아이디를 이제 손들고 예.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계속 뭐가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업로드 타이밍이 너무 빨라가지고 네. 저희 중계진 공개가 아직 안 됐는데 네. 예. 너무 빨라서 일단 내렸다가 다시 좀 그 다음 주에 올리고 아, 그래서 내가 못 찾았구나. 누가 네. 보내줬는데 이거 아무 차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네. 내리고 일단 아직 릴리즈가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올렸다. 네. 섭외만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렸는데 릴리즈 된 걸 보니까 김한 해설위원 여기 택이 JTBC로 돼 있어서 TVN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그쪽에 정식으로 촬영한 걸 다시 받아서 재작업해서 올리고. 진짜 사진은 JTBC, TVN 짬뽕에 방송은 예. SBS에서. 그렇죠. 이 작업은 이제 SBS가 하면서 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재작업을 해서 통합이네요. 네. 저는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래도 된다. 그렇죠. 예. 물의 헤트트릭이라고 하시는 아, 근데 뭐 방송국끼리니까 네. 예, 서로서로 또 약간의 이해를 해드리는 거고. 베스트 안노테이션님, 와, 여러 가지형 라디오까지 진출하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김환 해설위원의 그 스펙트럼을 굉장히 키웠던 체급을 키웠던 사건인데. 이게 뭐죠? 해설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명수리님, 우리 환희 형 모처럼 공중파 출연인데 좀 봐주세요. 뭘 봐달라는 거죠? 잘 봐달라는 말이 아니죠. 환카콜라 하셔서 네. 저희를 봐주셔야 되고. 네. 자, 축덕축덕님, 주호님, 축구 얘기 됐고 찐건나물리 삼남매 얘기나 했어요. 그쵸, 지금 사실은 그 애기들 얘기를 궁금해한 분들이. 그쵸. 애 아빠로서의 인생이 더 진해졌어요. 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등원하고 예. 등원 보내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애들 오면은 또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고 예. 또 보내고 설거지하고 예. 뭐 아주 일상적인 아빠의 삶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 그 현지 중계 갈 때 즐거우셨습니까? 엄청 즐거웠죠. 왜냐면 뭐, 아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뭐 가족들을 못 봐서는 좀 서운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뭐 새로 유럽에 너무 오랜만에 가니까 좀 설레기도 했어요. 그리고 스토리가 예. 저희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 재밌었던 촬영이었어요. 아 이번엔 사실 그 출장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결승까지 간다는 가정을 하면은 거의 한 달 좀 넘는 출장이 됐는데 네.
가족들 보고 싶어서 어떡하죠? 아, 보고 싶지만 또 일은 해야 되니까. 예. 아이들 또 학원도 보내려면. 네네. 네. 걸어야 되고. 네. 또 아이들 먹고 맛있는 거 먹이려면은 네,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면 한 달 아쉽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네, 그 동계훈련 다니고 이러면 두 달씩 못 볼 때도 있어요. 아. 한 달은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지금 애기들한테 막바지에 다 잘해주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죠. 제주도 다녀오시고. 네, 제주도도 여행도 다녀오고 거의 뭐 슈돌 촬영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일어나서 바로 아침밥 같이 먹으러 가고. 야. 네, 또 여행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하고 네, 숙제도 같이 하고. 아, 그 숙제를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이게. 건우가 저를 아르켜줘. 아빠한테 영어를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아, 출장 가기 네, 전에? 네. 뭐 이래요, 그냥. 건우야, 건우가, 아빠, 예, 넌 모르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 정도로?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아빠들한테 이제 박싱데이죠? 지금 예, 가족들하고 이제 이틀간 파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네. 자, 아무튼 그 출장 굉장히 저희 셋 중에 가장 설레시는 표정이에요. 박주호 의원이. 예. 또 처음이다 보니까 예, 뭐 해설도 그렇고 또 두 명이서 하는 해설은 그랬지만 또 세 명이서 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파리타임 느낌. 판다정 48님, 두 분은 양고기를 성재형 페이스에 맞춰서 드실 건가요? 얼마나 먹고 오실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두 분도 중동 출장 많이 가시고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먹어봤죠. 그쵸? 저는 대표팀이 많이 가는 그 집. 네, 이란에서 먹어본 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란이요? 네. 오. 이란 출장을 월드컵 예선 때 갔거든요. 몇 년도죠? 2019, 18 월드컵 예선이니까 예, 예, 그 전에 17년도 종매 아자디 원정 예, 중계를 갔는데 그때 갔는데 이게 진짜 양고기구나. 우리나라에서 먹은 거는 양고기가 아니었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또 카타르 양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네. 박주호 의원은 뭐 대표팀 생활하셨죠. 뭐 진짜 많이 드셨겠죠. 네, 대표팀. 근데 처음에 가서 먹을 때는 양고기를 자주 안 먹다 보니까 먹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먹다 한 두세 번 먹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맛있구나. 특히 카타르 양고기는 진짜 맛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네. 살이 많이 쪄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참고로 카타르 월드컵 때 많이 쪘어요. 쪘어요? 한 6, 7kg 쪄서. 진짜요? 예. 그게 양고기. 양고기가 대부분 이유이기도 하죠. 또 양고기만 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또 많이 있으니까. 자, 축구 팬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두 분이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친절하게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잠시만요. 여기 박주호 의원도 빠른 팔찌일 텐데. 네, 맞아요. 네. 빠른 팔찌. 아, 제가 올렸는데 빠른 팔찌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화면이 좀 얼굴이 가려. 아, 네네네. 너무 오래된 축구 선수의 일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뭔가 느낌이 다르지? 동국이만 해도 은퇴한 다음에 얼마 전에 은퇴한 느낌이었는데. 맞아. 이상하게 예능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런 거 예능 그 슈돌밖에 안 했어요. 슈돌 애기, 말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애기가 아니 그럼 동국이도 애기인데. 맞아요. 제 프로필 2012년부터 했습니다 축구에서. 어디 아래서 세 번째 줄. 못 봤네요 제가. 진짜 오래 하셨네. 11년. 남아공에 현재 아니요 안 갔는데. 안 갔나? 그거는 이제 그냥 데스크에서. 제 중앙일보. 아,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네. 프로필부터 하겠습니다. 박주호, 빠른 87년생. 유소년 축구 선수와 청소년 대표팀을 거치고 2008년 일본 미토 홀리오크로 프로 데뷔. 가시마 엔틀러스, 주빌로 이어타에 이어 2011년 스위스 명가 바젤에 입단. 이후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에서 뛰면서 다양한 팀 우승 경력과 강한 멘탈을 갖게 된 한국의 대표 수비수이자 왼발잡이 선수. 2018년 울산현대, 2021년 수원FC 선수로 K리그에서 활약하다 2023년 6월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TVN 해설위원으로 합류해 제2의 축구 인생을 살고 있으며 스위스, 바젤 시절 구단 통역사였던 안나를 만나 결혼. 나은이, 건우, 진우
찐건 나블리 3남매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축구 예능 골든11 언리미티드에 출연 중이며 개인 채널 캡틴 파추호에서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환 빠른 85년생 아나운서 아니고 해설위원 학창시절 컴퓨터 타자가 빨라서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한 공대생 출신으로 박지성 맨유 시절 축구를 즐겨보던 축덕으로 막연하게 축구 해설자를 꿈꾸며 비선수 출신 루트인 축구 기자에서 해설위원이 되기 위해 일단 기자 생활을 시작. 경제팀에 있다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취재 인력에 투입되며 본격 축구 기자가 됐으며 풋볼리스트 일간스포츠에서 기자 활동을 했고 다양한 포털에 축구 칼럼을 연재 축구 일을 너무 하고 싶다 축구 취준생을 위한 직업 설명서라는 책을 내는 등 축구랑 연관돼서 꾸준히 살다가 2012년부터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덕이 됐고 팟캐스트 주책남들과 히든풋볼에 출연하며 할 말 다하는 거침없는 언변으로 마니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 혹시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예. 자, 박주호 선수는 이제 유럽 축구 선수였는데 해외에서 아내인 안나님을 만나셨지만 근데 거기서는 이 사랑만 하신 게 아니라 사실 전쟁이었을 거 아니에요? 선수로서 네,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매번 그 유럽 팀들은 그 좋은 선수 만약 저를 뽑아놓고도 네. 바로 대기하는 선수들을 몇 명 뽑아놔요. 경쟁자. 네, 경쟁자들을 네. 뽑아놓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다른 팀의 이적을 추진해놔서 아 누군가가 빠지면 아. 바로 이적 준비를 시키는 걸 계속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네. 뭐 경쟁이죠. 그래서 아, 지금 생각해보면 아, 쉴 때 또 여행 좀 다니고 했어야 되는데 거의 바젤리스는 시합. 운동하고 들어오고 뭐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 그 좋은 스위스에서? 네, 맞아요. 여행을 못 다니셨어요? 여행 거의 못 다녔어요. 이야, 너무 아깝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스위스에서 축구선수 생활하면 너무 비싸서 돈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게. 사실인가요? 밖에서 뭐 뭘 먹질 않으니까. 아, 그냥 집에서 네, 집에서 해 먹어요. 아, 네, 네. 막 네. 운동해야 되니까 뭐 그 식단이 거의 정해져 있고 아, 네. 또 시합 이틀 전에는 뭐 딱히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뭐 김치나 이런 거, 쌀 이런 거 다 가지고 아~ 와가지고 네, 거의 집에서 해먹었던 것 같아요. 아, 물가가 어느 정도로 비싼 거예요, 스위스가? 안 가봐가지고. 스위스 진짜 비싸요. 근데 다행히 바젤은 네. 그 독일하고 가까워요. 네. 그래서 20분 차로 가서 독일에서 한국이나 뭐 음식 같은 걸 사와가지고 들어와도 돼요. 아, 딴 나라 가서 사와요? 딴 나라 가서 사오면 그게 또 택스 그 세금도 또 면제받고.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야, 자취생들의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야, 축구 선수들도 뭔가 자취생의 그런 아, 국경을 건너서 이렇게. 뭐 아무도 거긴 모르니까 네, 그냥 국경 갔다가. 네.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직구를 해온다. 이제 뭔가 강화 멘탈을 갖게 됐다고 했는데 힘들 때 버티는 뭔가 나만의 노하우랄까. 이게 사실 해외에서 이 팀 저 팀 다니고 또 진짜 상상도 못했던 동네에서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았어요. 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일본에 있을 때나 유럽에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켜고 뭘 바로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럼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네.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유럽은. 그렇죠. 뭐 하나 뭐 딱 받으면 한 하루 걸려요. 네. 그러면 그걸 계속 틀어놔요. 똑같은 걸 예능을 계속 틀어놓고 그냥 누구 말이라도 들리게 외로우니까 예, 누구 말이라도 들리게 계속 틀어놓고 뭐 음식도 하고 예, 뭐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강아지도 키우고 산책도 다니고 그래서 키웠어요 강아지도 아,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막 한국인 동료 있는 마인츠 뭐 이런 팀에 갔을 때는 좀 다르지만 네 다 그 진짜 혼자 있는 그 뭐 바젤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진짜 진짜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 가는 것도 7위 가면 뭐가 있고 네. 그 당시에 그리고 영어도 막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말도 잘 안 돼. 독일 말은 또 스위스에서 하는 독일 말은 또 사투리예요. 배우지 말래요. 그러면 뭐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예 안 나갔죠. 선수들 뭐 회식해도 저 그냥 앉아 있어요. 부르면 잘 나가요. 부르면 나가요. 회식 부르면 나가는데 사회생활 해야죠. 야, 그러면 그 친했던 선수 유명한 선수가 누가 있죠 지금까지? 뭐 바젤에 있을 땐 살라. 모하메드 살라. 네. 아 모하메드 살라를 키웠죠. 아 그 제가 뭐 뒷바라지 했죠. 아 뒷바라지. 네, 왜냐면 제가 시합할 때 예. 얘는 컨디션이 좋은데 저는 컨디션이 내려가요 같은 방 쓸 때. 아. 그 새벽에 라마단 기간 때는 무조건 일어나고 새벽 5시 해가 뜰 때 5시 6시 무조건 깨워야 돼요. 예. 일어나서 얘
기도하고 그리고 자야 되는데 기도도 야 기도 그냥 조용히 하고 자면 안 돼 이러는데 무조건 말을 해야 된대요. 아.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하니까 저는 깨죠 당연히. 예. 그러면서 계속 그 스무 살 때 살라니까 뭐 케어할 게 엄청 많았어요. 아, 그때도 수염 덥수룩했나요? 아니요. 깨끗했어요. 어, 그 엄청 미남이잖아요. 그 그래도 잘생긴 이집트에서 되게 잘생긴 귀여운 상? 그렇죠. 네. 수염 밀면 엄청 네. 미남이던데. 맞아요. 그걸 같이 막 한국 음식도 좀 먹고 그랬나요? 음식은 서로 그 파스타로 많이 먹었죠. 왜냐면 아. 이 친구도 뭐 밥을 이렇게 먹는 그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아, 케이푸드는 네. 공유하지 않고. 네, 거의 그 이태리 레스토랑 가가지고 그 제일 뭐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음식점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그 파피아노라고 여기 뭐 외국 나오시면 알겠지만 파피아노라고 뭐 전부 다 어디 가든 다 있는 그런 어. 파스타집입니다.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 어허. 혹시 그 선수 시절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비하인드 이런 거 있습니까? 충격적인 이적 가능성 썰 뭐 이런 거. 이리로 갈 뻔했다. 저요? 네. 저는 이태리랑 좀 연결이 돼 있었고. 어? 어디죠? 오. 이태리가 그 우디네세? 우디네세? 그, 네, 우디네세랑 그 어디였더라? 뭐 인터밀란도 이야기는 있었는데 어? 진짜인지 아닌지 오. 모르겠어요. 예. 나가토모. 어. 그 자리로. 아, 나가고, 예. 어. 나가고. 오, 나가토모 유토 네. 자리로. 네. 거기에 이제 나가토모로 이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아, 또 그렇죠. 아시아 선수를 찾았던 것 같아요. 풀백 왼발 쓰는 풀백이니까 되게 네, 귀하잖아요. 네. 그리고 울산현대도 그 당시에 또 오퍼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울산현대가 선수 3명을 팔면 주호를 영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여기 인테르 뭐 우디네세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팀들이 있었는데 저는 울산현대를 택했어요. 어. 한국 가고 싶어서. 아. 너무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무조건 한국 가야겠다. 한국 간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선수 3명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마인츠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럼 군대가 이제 2년이 남았는데 그래 마지막까지 채우고 가자. 이게 이제까지 한 거. 그래서 이제 마인츠로 향하게 됐죠. 아 그럼 나중에 결국 울산을 가긴 갔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네,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그 인천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고 네. 그런 식으로 네, 아, 여정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선수는 야 그 진짜 그 선수 생활이랑 해설위원이랑 뭐 해설위원은 이제 시작하셨지만 네. 뭐가 더 힘듭니까? 해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해설이 진짜요? 더 힘든 거예요? 네. 아, 진짜? 준비할 게 꽤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잘 모르니까 네. 운동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뭐 힘들 때도 있지만 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이제 딱 시작하는데 해설은 아직 배워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 조금 아직까지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차가 돼야 이제 좀 편해지나요? 글쎄요, 저는 해설자 아니니까 아, 몇 년 차가 돼요? 오. 기자랑 해설자랑 뭐가 더 힘들어요? 기자가 더 힘들죠. 기자가 더 힘들어요. 네. 어. 끝이 안 나잖아요, 일이. 어. 해설은 해설만 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아, 기자는 집을 안 보내줘요. 아 위에 사람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계속 눈치 봐야 되고 퇴근할 때면 직장인이기 때문에 네. 김한 해설위원은 아니, 김한 해설위원은 네. 특이하게 기자가 될 때 네. 오디션으로 기자가 됐잖아요. 네, 오디션 그죠? 방송 네. 오디션으로 심지어 연예 기자 뽑는 오디션이었습니다. 아 스포츠 기자가 아니라 연예 기자였어요? 연예 기자가 되고 싶어서는 아니고 스포츠 네. 신문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제가 공대생이라서 그때는 약간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공대생 안 뽑아줄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연예 기자가 되면 연예부에서 한 1년 있다가 스포츠부로 옮겨달라고 싸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혼자 그냥 루트를 저 혼자 상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연예 기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서 1등은 못하고 2등을 해서 이제 방송상에서는 이제 루저로 나왔지만 네. 방송이 끝나고 거기 이제 담당자가 불러서 한 6개월만 기다리면 한 자리가 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간 스포츠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맨체스터 2010년에 같이 출장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워낙 그 조리 있게 말을 잘하셔서 해설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해설을 곧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그래요? 네. 그때 완전 초짜 때긴 한데. 근데 왜냐면 박문성 의원이 기자를 하다가 이제 해설을 한 루트가 딱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 딱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선수 출신 해설위원은 다르죠.
아예 저는 이제 선수 때는 아 해설 그냥 이렇게 중계하면서 그냥 경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 예.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준비할 것도 많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아. 상황 상황 바로 그거를 대처해서 짧게 팩트 있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 근데 이제 조금만 그 어느 정도 준비한 게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은 워낙 이제 보는 눈 자체가 선수는 그게 또 다르니까 더 또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 인터넷 방송이면 오히려 막 말할 수 있으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이런 멘트 안에서 딱 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 뭐 한 시즌을 풀로 하지도 않으셨으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시작이고. 자, 김한 해설위원은 어느 정도로 축구에 진심이셨습니까? 축구 팬에서 이제 해설위원이 된 성덕인데. 네, 뭐 대학교 때는 이제 저희 집에 거의 뭐 유일한 자취방에 TV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예. 저희 집에 항상 이제 새벽에 챔피언스 리그 주중 새벽에 모여서 박지성 경기를 다 같이 봤고. 아, 챔시에? 네. 예. 근데 보통 이제 뭐 4시 반 경기잖아요. 3시 예. 반, 4시 반. 애들은 보통 이제 3시에 잠듭니다. 근데 이제 한 저만 좀 살아남아서 후반전 중반까지 버티다가 잠이 들고 다음날 1교시 2교시 당연히 안 가죠. 우리나라 너무 힘들어요. 챔스 보기. 네, 이런 루트로 살았죠. 대학교 때는. 예. 그 플리즈 레이즈님. 비선수 출신 축구 해설인이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될까요? 사실 뭐 말 잘하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고 예. 축구를 많이 아는 건 두 번째인 것 같고 일단 축구를 많이 알아도 표현을 못하면 방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축구력을 좀 끌어올리고 선수 출신들하고는 이제 다르잖아요. 실제 공을 안 차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메우기 위해서 어떤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선수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아 직접 만나서 네,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선수 입장에서 왜 그런 거 같냐라고 말하면 이제 선수들도 다 다르잖아요 의견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취합해서 이제 제 의견이 있잖아요 거기 제 의견 베이스에 그 선수 의견들을 조금 더해서 아. 약간 이제 살을 붙여서 저만의 이제 약간 공식을 만들어서 아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 약간 기자로서의 그 취재력도 같이 뒷받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뭐 아무리 해도 선출의 그런 아이디어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조금이나마 이제 맞춰가려면 뭐 선수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베스트고 저요 이제 제 물어보는 이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축구 선수 출신들 몇 명? 아 제가 아 이게 아 아, 빨대들이가 팩트가 좋은 선수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네, 판단을 해볼게요. 빨대들 있군요. 네. 일단 뭐 구자철이 있는데 아 구자철 선수 있는데는 있는데 자주 전화는 못 해요. 왜냐하면 아, 예, 예. 저는 5분 안에 끝날 질문을 하는데 네네. 답변이 10분 20분 오니까 아, 이해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 예. 이제 자철이 같은 경우는 정말 유럽에서 뛴 선수만 알만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모아뒀다가 나중에 네. 물어보는. 아, 구자철 선수는 뭔가 대화할 때 항상 정말 성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줘요. 네. 뭔가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딱 만났을 때도 네. 잠깐 이제 스몰 토크를 해도 네. 정말 성의 있게 얘기해줘요. 맞아요. 네. 네. 유럽은 그렇게 하고 K리그는 아무래도 K리그 뛰어본 선수들이고 현역 선수들한테는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 지금 아,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물어보면. 그래서 이제 은퇴한 선수들 위주로 뭐 물어보고 아. 또는 이제 뭐 에이전트들도 아무래도 선수랑 가깝게 지내니까 조금 어떤 그런 정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도 조금 뭐 물어보고 해서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어느 정도 정답은 내려놓긴 하죠. 그게 없으면 이제 다 주워 모아서 합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아. 네. 아, 사실 요즘 축구 해설위원 꿈꾸는 분들이 10대에 진짜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장난 아니에요. 왜냐면 축구가 넘버원 그 스포츠다 보니까 10대들에게는 근데 이제 선수 되기는 좀 이제 늦었고 약간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축구를 계속 보는데 시간은 계속 투자하고 싶고 그 시간은 쓰고 싶은데 그 시간을 직업으로 하고 싶으니까 해설자를 어떻게든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자 그리고 예 근데 이제 세상에 축구 관련 직업이 몇 개나 되냐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그 어디까지 축구 직업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네. 엄청 많아요. 엄청 늘어났죠 최근에는. 네, 늘어났고 늘어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중요해지는 직업들도 나오고 새로운 직업 뭐 사실 스트리머 뭐 BJ 유튜버 이런 거는 없던 직업이잖아요 축구 쪽에. 네. 근데 정말 이쪽으로 축구만 나는 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런 걸 꿈꾸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운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예전에는 피지컬 코치들이 우리나라 피지컬 코치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맞아요. 근데 다 외국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체대를 나와서 아니면 어렸을 때 축구를 그만두고도 피지컬 코치 길을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뭐 트레이너 AT를 따가지고 의무 트레이너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되게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인력들로 대체되는 직업들이 생기면서 뭐 약간 체육과 관련된 과를 나오긴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 기본적으로. 예. 근데 되게 할 수 있는 건 많죠. 축구 쪽이 제일 할 수 있는. 아 그래요? 축구 취준생을 위한 직업 설명서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죠? 이게 한 10년 전, 10년 전? 8년 전에 한번 나왔다가 책 제목을 바꿔서 한 3년 전에 다시 나왔습니다. 직업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죠. 직업이 이제 또 만들어지니까.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심리학도 있잖아요. 저 도로뚱뚱도 있을 때 저희 그 스트레스를 이제 그 도로뚱뚱 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시합이 너무 많거나 뭐 그렇게 좀 힘든 상황의 선수들은 저 심리 치료도 받았어요. 아, 그 도르트문트가 사실 유럽에서 거의 넘버원급 팬덤 아닌가요? 네, 맞아요. 뭐 8만 몇 명씩 계속 들어오니까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렇게 텐션이 너무 올라 보니까 좀 컴다운 좀 시켜야 되고 뭐 그 갑자기 선수들이 욱할 때가 있잖아요. 네. 욱하는 감정을 좀 내려놔야 되니까 그렇게 좀 얘기 들었는데 저는 뭐 그냥 눈 감물해서 얘기 듣는데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독일어로 얘기해요. 독일어로 얘기하는데 뭐 계속 와 꼬박 그냥 졸 때도 있고 어쨌든 잠들어요. 명상의 시간. 네, 명상의 시간이에요. 근데 뭐 그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멘탈 관리사가 있어요? 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멘탈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꽤 늘어났습니다. 아, 축구 쪽에요? 축구 쪽에. 네. 실제로 이상우 박사라고 FC 안양이랑 FC 서울에서 뛰었던 선수거든요. 네. 제 또래인데 박사학위를 따서 멘탈학을 강의를 해요. 아이들한테. 아, 특히 그래요? 어린아이들한테. 유소년한테. 선 출신인데. 비선 출신 당연히 많고. 예. 그래서 이런 분야가 되게 강조되고 특히 이제 뭐 멘탈 코치를 풀타임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정상. 예. 특히 유스팀에는. 그래서 대회가 있을 때 단기 대회가 있을 때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 대회 기간 안에 동안 계속 얘기 들어주고 뭐가 문제인지 케어해주고 이런 직업들도 꽤 늘어났죠. 진짜 중요해요. 네. 진짜. 그래요? 선수들이 느끼나요? 네. 저는 막판에 느낀 거긴 한데 제가 유럽을 나갈 때 그 슈투트가르트 디렉터가 이제 저를 보러 왔어요. 바제라고. 근데 제가 마지막 바제를 선택하긴 했는데 슈투트가르트랑 단장이랑 이제 면담 통해서 그러면 유럽을 가기 위해 선수가 갖춰야 될 첫 하나만 말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만. 그러면 그거를 준비해서 저는 갈 생각이었죠. 하나만. 그랬더니 멘탈이라고 그러더라고. 멘탈. 멘탈. 네, 멘탈. 그래서? 그래서 바젤로 갔죠. 그 정보만 쏙 빼먹고. 챔스의 그 멘탈, 그 챔스의 그 중압감을 이기기 위해서 챔스로 가야겠다. 네. 그렇군요. 멘탈 코치가 진짜 요즘은 21세기는 진짜 완전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자, 그리고 그 ON 마이웨이브님. 두 해설위원은 중계하면서 생방 도중에 실수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김한 해설위원님은 그 두 번째로 실수한 거 혹시 없습니까? 첫 번째 말고요. 네, 두 번째로 크게 실수한 크게 거. 실수한 두 번째 거. 이하로. 실수는 아니고 그냥 중계 중에 제가 이제 하기 전에 항상 이제 화장실을 꼬박꼬박 가면서 멘탈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신체 관리. 신체 관리예요. 결국 그것도 멘탈이 좋으면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이제 뭔가 멘탈이 무너졌는지 예. 후반 한 40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막판 5분. 달려가고 싶었어요. 경기를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해설 집어치우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필담으로 캐스터한테 나 먼저 간다. 아니. 마지막 빨리 끝내 이렇게 남겼죠. 마지막 빨리 끝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쓴 거예요. 경기를 빨리 종료시키라고요? 마지막에 빨리 끝내 이렇게 해서 휘슬이 울리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오케이 상황을 인지한 거죠. 캐스터가 그래서 마지막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딱 끝낸 거예요. 그걸로 도움이 되나요?
아니 그 1초라도 아~ 그 1초라도 아끼고 싶었다니까. 그냥 마지막에 이제 여유 있게 막 뭐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이제 그런 걸 좀 최소화해달라. PD한테 휘슬소리를 넣어달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이제 또 이제 중계방송 부스 문은 좀 무겁습니다. 아, 그치. 철문이죠. 네, 철문. 근데 그게 그때는 얼마나 더 무겁던지. 아~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방송적으로는 제가 다시 들어봤거든요. 아, 실수한 건 아니다? 전혀 티가 안 나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약간 끙끙댔을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다시 집에 가서 들어봤는데. 아. 예. 네, 그런. 해설계의 부폰이라고 하십니다. 예, 부폰은 실제로 해설계 이제, 리메커가 된 건 아니죠? 아, 될 뻔 했는데, 부폰이 아. 될 뻔 했는데, 뭐, 마지막에 잘 참았습니다. 어, 그렇군요. 박주호 의원은? 저는 실수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기억에 남는 것보다 이럴 때 좀 당황스러워요. 뭐요? 이제 뭐 선수 이제 마지막 누가 골을 넣었는데, 예. 그 선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다시, 아, 이 선수가 어떻게 넣었고 잘 접은 다음에 밀어 넣었죠? 네네. 어떤 선수인지 이름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방금 골 넣은 선수. 네. 그래서, 어, 아, 잠깐, 어, 들으시면 알 거예요. 제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누굽니다. 딱 이렇게 아. 얘기하는 게 한번 빨리 체크한 다음에, 아, 이 선수가 넣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 뭔가 이제 표현에 너무 신경 쓰다가 어, 맞다. 이름이 누구였지? 그리고 원래 유명한 선수면 그런데 네. 이제 너무 잘 아. 이름이 길거나 헷갈린 선수는 바로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저한테 아. 되게 어려워요.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 이름이 좀 다양하니까 갑자기 골른 선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칭찬하고 표현을 좀 신경 그쪽으로 쏠려 있다가 네. 세루기라 씨. 네, 뭐, 그렇지.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은 이름 부를 때 서로 네. 성을 안 부르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쵸. 닉네임이나. 그쵸. 그래서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성을 부르기 때문에. 맞아, 맞아. 네. 근데 성은 서로를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이루라고. 네. 그 라파엘. 라파인데 저희 그냥 라파라 그래요. 라파라고. 네. 도르트문트. 로이스는 그냥 마르코. 마르코. 아, 마르코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저기 오바메양은 오바. 오바, 아, 오바예요. 네, 오바, 오바라 불러요. 그리고 피에르 에머릭 오바메양 뭐 이런 거 아니네요. 오바네요, 그냥. 이렇게 막 닉네임이 하나씩 있어요. 마츠 홈멜스는 마츠. 마츠. 어, 마츠는 마츠. 아, 마츠예요. 네, 저희는 마츠보다 홈멜스가 훨씬 홈멜스죠, 홈멜스. 있잖아요. 뭐 오스만 덴벨레는 그냥 오스라고 불러요. 오스. 오스요? 아, 오스. 아, 또 없나요, 혹시? 저한테는 그냥 주라 부르고 그다음 또 누구지? 아, 주요? 네, 주 그냥 주라고. 주후 기 슈멜처. 호 슈멜레 슈멜레. 슈멜레? 어, 슈멜레. 와, 이름 되게 이상하다. 네. 피슈책은 피슈. 뭐 피슈. 예. 네, 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배성재면 배성. 네. 박주면 네, 박주. 네, 뭐 이렇게 네, 부르는 거네요, 거의. 다 따로따로 다 정해져 있어요. 편한 아, 이름으로. 경기장에서 이제 바로바로 불러야 되니까. 아, 저 보면서 아, 얘 이름이 플레임이 이런 거구나. 그때 네, 간간이 생각날 때도 있기는 해요. 사실. 네. 아, 그러니까 저번에 그 독일 출장 갔을 때 그 이거는 뭐 사실 그게 아니니까 바움가르트너 뭐 이 선수랑 네네. 바움가르트 링어가 있는데 네. 박주 선수가 얘 나랑 같이 뛰네 같은데 맞아요. 했는데 제가 그래서 바움가르트 링어인지 네. 바움가르트너인지 봐야 된다 했더니 네. 어? 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바움이라는 이름을 네.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아, 이 선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비슷한 네. 선수가 또 있으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거를 너무 한자 한자를 신경 쓰는데. 그렇습니다. 아, 예. 자, 두 분 다 근데 이제, 아, 자, 그러면 오바가 많이 돼서 2부에 돌아와서 또 토크하겠습니다. 아, 어, 그러면 그때 그때가 레반도프스키가 있었나요? 도르트문트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미넨 갔을 때. 네, 미넨 갔을 때. 그 도르트문트는 오바메양이고. 오바메양. 뭐 마리오 괴체도 돌아왔고. 괴체. 괴체. 괴체는 뭐라 그래요? 마리오? 예. 네, 마리오. 어, 마리오 말고 하나 더 뭐 있었는데. 애들이 부르는 게. 그리고 그 문제는 개였어요. 그 누구지? 아. 포지션. 그 맨유에서 온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어린 선수. 산초? 아니요. 아, 맨유에서 왔지? 맨유로 갔지? 네, 맨유. 맨유에서 어린 선수 그 벨기에. 야누자이? 아, 야누자이. 네. 야누자이가 성격이 이 개성이 강해요. 어. 개성이 강. 야누자이 뭐라 그래요? 야누자이는 뭐라 그랬지? 기억이 안 나요. 유럽 생활도 되게 오래된 일 같아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야누자이도 추억의 이름인데. 추억의 이름. 야누자이. 야누자이는 그
도르트문트 왔을 때 자기가 한 수 위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잘해. 나 진짜 잘했어. 난 맨유야. 완전 어렸잖아요, 근데. 네, 완전 잘했어. 처음에는 진짜 막 와, 얘는 완전. 아, 연습 때도 진짜 잘했어. 월클 되겠다, 네. 진짜. 근데 시합 때 이제 그 선수가 드리블 하는 이제 선수니까 그냥 묻어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겨내지 못하더라고. 피지컬 차이에서. 교체로 많이 들어갔다가 뭐 저랑 뭐 비슷한 신세가 됐죠. 교체로만 들어갔다가 이제 나중에는 못 뛰는. 아, 얀전이 진짜 추억이 몇 살이지? 그때 진짜 막 애기였는데. 그리고 권도관. 귄도안. 귄도안. 권도관. 선수도 권도관이라고 그래. 권도관. 귄도안. 귄도안. 일카이라 불러요? 일카이라고. 아. 일카이. 일리라고도 부르고. 일리. 네, 2부 시작할게요. 7페이지에 있는 질문들 조금 몇 개 골라서 소개해 주시고 8페이지에서 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들부터요. 7페이지요. 배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대표팀 전력 분석을 해보는 유사 축구 프로그램 라디오 풋볼 매거진 아시안컵 골을 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이번 아시안컵 현지 중계를 맡은 해설위원 두 분 박주호 해설위원, 김환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원래 개최국은 중국이었는데 반납을 하면서 이 개최권을 가지고 몇몇 국가가 도전을 했고 우리나라도 한번 따내려고 했다가 이제 카타르로 변경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열렸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말이죠. 딱 야. 멤버 좋지. 예. 우리나라에서 아시안컵 거의 뭐 그럼 출퇴근하나요? 뭐. 그렇죠. 지방이면 뭐 지방 중에 카타르가 좋네요. 아하, 유부남에게는 카타르가 좋죠.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열렸으면 2002년 월드컵급이 되는 거죠, 진짜. 네, 그렇죠. 네. 지금 스타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핫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이 64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아시안컵에서는 유독 지금 우승 기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960년에 마지막으로 우승하고 그렇죠. 일본이 4회 우승하고 예. 뭐야? 원고를 만들어 놨어. 아니, 대본을 만들어 놨어. 오빠 다 하시면 어때? 아, 이거 뭐 대본 하는 거야? 네,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길 했는데 그래? 이거 뭐 이렇게 진짜 품맥골 대본을 써놨어. 어떻게 하실래요? 해설자처럼? 아, 그냥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까? 네. 네. 너무 설명하면 네. 그럴 것 같아. 4회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근데 잘 모르는 정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뭐 다 아시겠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 청취자분들이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뭐 마이크 다시 드릴게요. 자, 김한 의원이 네. 간단하게 카타르 아시안컵 살짝 정리 좀 해주세요. 아, 네. 일단 가장 최근에 최고 예. 성적은 2015년 호주에서 열렸던 대회 박주호 네. 선수 시절 나갔던 준우승. 준우승이 네. 가장 최고 기록이고 뭐 우승은 1960년까지 가야 되니까 사실 아예 저희 기억에 없는 아이고. 대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대회는 8강에서 우승팀인 카타르에게 이제 탈락을 하면서 8강에서 끝이 났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아시아의 최강팀은 우리나라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아시아 최고 대회에서는 저희가 우승을 못 해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제일 잘했죠, 그죠? 그렇죠. 일본이 네. 제일 잘했죠. 네 번 우승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꼭 그 토너먼트가 가지고 8강쯤에서 이란 만나서 힘 다 빼고 4강 가서 이제 좀 비틀비틀하다가 그 다음에 결과가 안 나오고 막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요. 네. 이란이랑 항상 만나서 네. 피지컬도 세고 이 선수들이랑 하면 진이 좀 빠져요. 이겨도 진 빠져서 네. 이겨도 진 빠지고 네. 그리고 이기기도 쉽지 않고 네. 그리고 이겨 우리가 저도 이란도 올라가가지고 진 빠지고. 네, 맞아요. 네, 맞아. 서로 굉장히 힘든 상대. 아하. 아무튼 이거 꼭 이겨가지고 우리가 막 컨테드컵이나 이런 쪽에 좀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조편성도 잘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이기면? 올, 이기면 우승하면? 뭐 우승하면? 피파 랭킹이 올라가면서 예. 뭐 이 기세를 쭉 이어간다면 다음 월드컵에서 좀 유리한 포트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중요한 대회고 뭐 아무래도 아시아 최강자 타이틀이 그쵸? 이제 한번 따보고 싶잖아요. 한국 축구로서는 지금 멤버일 때 예. 예. 지금 근데 일본도 멤버가 되게 좋잖아요. 일본은 지금 거의 다 거의 다 유로파 네. 선수들이어가지고 월드컵에서 다. 성적 좋았고 네. 그럼 지금 멤버만 보면 우리나라랑 일본 지금 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멤버는 개개인 성향을 봤을 때는 저희가 더 우리나라가 더 임팩트가 네. 있는 선수들이 요소에 다 있다 아. 허리에 다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본 축구도 그렇고 한국 축구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정말 베스트 대 베스트로 한번 붙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으면서도 아예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기는 해요. 베스트로 붙은 지는 꽤 없어요. 오래됐죠.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오래됐어요. 예. 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베스트가 2011년 아시안컵 마지막 아닌가요? 사실상? 그때 베스트겠네요. 네. 그렇죠. 4강전. 4강. 저희가 패배를 했죠. 박지성 은퇴 경기. 그렇죠. 예. 승부차기에서. 그때 카타르 아시안컵 네. 그죠? 그것도. 예. 네. 일본이랑 한국이랑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최고점에 있는 선수는 한국이 훨씬 강한데 네. 약간 전체적인 스쿼드의 평균치와 경험적인 측면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일본이 전 좀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생각되거든요. 근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이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최고 1-2-3가 우리나라에 있고 뭐 이런 느낌이라서 붙어봐야 할 것 같아서 진짜 가늠이 안 돼요. 만났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그렇죠. 요번 아시안컵 라인업이 거의 역대급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득점 상위권 손흥민, 황희찬,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그리고 세계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 또 덴마크에서 뛰고 있는 조규성, 그리고 황인범, 이재성, 정승현, 서령우, 김승규, 이기재,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체적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박주호 위원이. 제가 하나요. 예. 예. 아 우선은 뭐 이건 선수들이 이야기하는데 예. 예. 클린스만 감독이 굉장히 편하게 대해 주신대요. 아. 선수들이 자유롭게 훈련에도 임하고 실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예, 자유롭게. 근데 슈틀리키 감독님 때도 그랬어요. 비교 대상이 슈틀리키 감독님. 둘 다 독일 분이시니까. 아. 네, 슈틀리키 감독님도 되게 자유로운 선수의 분위기를 완전히 좀 분위기가 이제까지 가져갔던 대표팀 분위기랑 완전히 달랐어요. 좀 자유롭고 그냥 편하게 선수 원하는 대로 예. 네, 맞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는 저희가 그때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결승까지. 아시안컵 때는 네, 그랬죠. 아시안컵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선수들은 뭐 제일 좋은 것 같고 멤버가 아. 역대급으로 좋은 뭐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죠. 아시안컵은 제가 볼 때는 8강까지는 예. 조금 자유롭게 해도 선수 능력이 워낙 우리나라가 뛰어나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4강이나 결승전에서는 전략과 전술이 좀 겸비가 돼서 뭔가 예.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이런 우리랑 비슷한 팀들을 잡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진짜 이제 클린스만의 어떤 아이디어나 전술적인 그런 게 보여지는 시점은 8강에서 4강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곧쯤부터. 예, 예. 그 전에는 사실 그냥 개인 기량으로 좀 찍어 누를 수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평가전 보면 약팀과 경기에서 좀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들도 있었고. 감독의 역량이 거기부터 이제 나올 텐데. 나올 텐데. 예. 네. 기대한다. 보겠다. 기대해 보겠다. 네. 아니 지켜보겠다. 자세히 진짜 모르겠어요. 아직 어떤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저희가 대표팀이 하려는지는 네. 정확하게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다. 네, 아직은 모르겠다. 왜냐 공격이 그 선수들이 자유롭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됐죠? 왜냐하면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독점 중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또 저희의 목소리만 온 국민이 듣게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 조편성은 만족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 이렇게 편성이 됐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시드 배정을 받았는데 예.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다. 네, 다 예. 잡을 수 있는 팀들이고 지난 아시안컵 때 조별리그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죠. 1대 0, 1대 0 하면서 정말 맞아요. 간신히 간신히 올라갔는데 아. 좀 이번에는 조별리그에서 좀 힘을 뺄 수 있는 경기가 한 경기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힘들게 조별리그를 치르니까 8강, 16강, 8강부터는 정말 이제 좀 선수들이 다칠 수도 있고 부상자가 예. 나오거나 뭐 몸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월드컵 보면 조별리그에서 한번 살짝 로테이션 돌린 팀들이 뭔가 수월하게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그거 해보고 싶긴 해요. 네. 약간의 로테이션. 2승 해놓고. 네. 그렇죠. 3차전에 쓱 조금 다른 선수들도 몸 풀고 부상 안 당하고. 근데 어떻게 예측이 잘 맞으시는 편인가요, 두 분은? 저는 월드컵 때는 다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우승이라는 이야기도 잘 안 꺼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발언을 최대한 안 여쭤보는 네. 쪽으로 가야겠고 네. 김한 의원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K리그 6경기 동시 열리잖아요. 예. 다 틀려본 적이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예측 쪽은 일단 그냥 건너뛰는 게 낫겠네요.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뭐 조 1위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다른 조에서도 지금 시드 배정 받은 나라들이 쭉쭉 올라온다.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서 만난다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랑 일본 혹은 뭐 이란 이런 신경 쓰는 나라들이랑 어디쯤에서 지금 만나는 대진인가요? 뭐 8강에서는 8강. 어떻게든 분명히 좀 까다로운 팀은 나올 거고. 네. 이란 정도. 네, 뭐 그 뒤부터는 이제 그냥 다 강팀이 남아있지 않을까. 뭐 예. 돌풍이 있지 않는 이상. 깜짝 돌풍. 지난 대회 뭐 카타르처럼. 네,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아시안컵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SW님. 우승팀으로 거론되는 팀이 한국, 일본, 이란, 호주인데 이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다크호스가 될 것 같은 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크호스. 저는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네. 벤투 감독이. 네, 벤투 감독이 어쨌든 성공적인 월드컵을 치렀고 예. 또 그 계속 선수들에게 비슷한 걸 계속 요구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거를 계속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성적도 괜찮고 예. 그래도 뭐 강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의외의 결과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이랑 같은 조네요. 여기서 이란 힘 좀 많이 빼고 예. 그러길 바랍니다. 네, 호주가 지금 될까 잘 모르겠어요. 멤버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전 호주의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멤버들이 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다 네. 하부리그에서 좀 뛰는 선수들이 있고 스쿼드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안 좋아서 또 에이스 선수들이 하나 둘씩 계속 은퇴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세대 교체가 이번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팀이긴 한데 또 사우디가 어쨌든 리그 그렇죠.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면 사우디 선수들이 대단한 스타들이랑 지금 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확실히 개인 기량도 조금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사우디 선수들끼리 좀 그저 그런 상황에서 리그를 치르면 개인 성장이 더딜 텐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상대하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무섭긴 해요. 사우디 선수들은. 감독이 만치니 감독이죠? 네. 근데 성적은 안 좋긴 합니다. 최근 성적은. 그렇죠. 사우디가. 예. 사우디가 또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때 뭐 아르헨티나한테 이기면서 화장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태국이 은근 요즘 꽤 빡빡하지 않나요? 태국도 어린 선수들 되게 많죠. 이제 베테랑들이 다 빠지면서 네. 젊은 선수들 많이 올라. 근데 체격의 차이를 결국은 극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계가 있기는 해. 예. 예, 체력 싸움이라 토너먼트 싸움은 체력 싸움이다 보니까 한 경기를 잘해도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토너먼트 올라가면서 일정이 짧아지잖아요. 예. 조별리그 때는 그래도 조금 넉넉히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동남아 팀들은. 예. 종료됐다고 나오는데. 해리 큐얼 은퇴했나요? 물어보시면 되는데 호주 하면은 여전히 네. 해리 큐얼 예. 아하, 그리고 카타르는 어떻습니까? 근데 카타르는 그때 멤버 거의
크게 달라지진 않았더라고요. 나이가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귀화 선수들이 이미 나이 든 상태에서 귀화 선수가 돼서 카타르 대표팀을 뛰었고 그 선수들이 일부는 지금도 뛰고 있어서 좀 고령화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개최국이니까 어쨌든 계속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승은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번에 네. 우승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두 분 예측이 다 틀린 거라 해가지고 불안하네요 좀. 안 돼요. 가능한데요. 감독도 바꿨던데 네. 케이로스 감독에서. 맞아요. 아시안 머그컵님. 한일전은 몇 강에서 성사될 거라고 보시나요? 16강에서 만나면 최악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라고 하셨는데. 아직 사다리를 네. 분석해보지 않아서. 예. 거의 그 예측대로 올라갈 팀들이 강팀이라고 생각하는 팀들이 그대로 올라간다면 결승에서 만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국 올라간다면. 아 결승에서 만나면 저희가 중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네. 역대급. 수영에서 돌아올 수 있어요. 저희도요? 예. 무조건 이겨야죠.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사다리 토너먼트에서는 8강이 이제 순조롭게 그냥 강팀들이 네. 올라간다면 8강이 이란, 이란, 4강이 뭐 이라크 정도? 이라크였나? 뭐 하여튼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 다음이 일본? 결승 일본?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일본이 4강인가? 아무튼 그런데 제가 지난 아시안컵 갔다 왔잖아요. 예. 중계로 저 이제 원래 결승전 끝나고 돌아오는 티켓이었는데 예. 8강 끝나자마자 바로 여행사에서 귀국했죠. 네, 귀국했습니다. 귀국 당했습니다. 예. 호텔 다 취소하고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 아시안컵 때도 저도 갈 뻔했네요. 마지막 아니 마지막 그 훈련을 다 같이 하고 그 감독님이 부르셔가지고 저 안 가게 됐다. 아. 그래가지고 마지막 면담 하고 그리고 그냥 TV로 저도 같이 시청했습니다. 아, 보셨나요? 봤죠. 아, 왜 다 이제 뭐 그때 선수는 무조건 탈락되거나 경기 안 뛰면 대표팀에 있어도 경기 안 뛰면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미 이제 그렇게 정해졌으면 이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쨌든 이 독점 중계라는 건 또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을 때 중계진의 말 한마디를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베테랑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특히 한일전인데 네. 결승전인데 독점인데 뭐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진짜 뭐 헤엄쳐오든지 네. 아니면 실크로드로 걸어오든지 사막 횡단하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걸어오는 걸 좀 유튜브로 찍어야 좀 그래도 봐주지 않을까. 그걸 그냥 우리만 걸어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실시간으로 대텐에서 조금 따라오셔서 돈이라도 벌겠다. 네. 네. 흥미진진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면 거기 눌러 앉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느 날 네. 저 그 죄송하지만 또 가족이 있다고 아 이렇게 빠지신다. 네. 있습니다. 아무튼 잘 전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가 꼭 우승하길 바랍니다. 예. 아 그리고 소니팬님 아, 이번 아시안컵에서 그 반자동 옵사이드 판독 기술 시스템이 도입돼서 기계가 옵사이드 여부를 판정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좋은 소식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뭐 중계진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예. 뭐 그때 굳이 뭐 우리가 판단해서 뭔가를 얘기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깔끔하죠. 네. 중계하기에는 일단 중계팀에게는 매우 희소식이죠. 네. 예, 중계팀은 아, 먼저 얘기를 해버리거나 이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특히 아. 선수 취재 해설자에게 가장 큰 희소식입니다. 네. 왜냐하면 옵사이드 이제 약간 아리까리한 상황일 네. 때 우리나라 어떻게 편을 들어야 되느냐. 아, 저도 그리고 눈으로 보일 때. 아, 그리고 저도 모르게 나와요. 예. 어, 저거는 옵사이드인데. 이렇게 나와. 저거는 왜 근데 상대가 일본이다.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실크로드로 가는 거예요. 육로로 오는 거예요. 육로로 고행을 해서 입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예, 반자동 옵사이드로 딱 기계가 말해 주면 네. 그냥 안타깝지만 네. 옵사이드.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네. 예. 그거 아니면 일단 무조건 우리나라 편을 들면서 눈에 보여도 이 양 물고 편을 들어야 되거든요. 아이! 주심이 뭘 본 건가요? 이 정도는 넘어가야죠. 이 정도는 넘어가야죠. 예. 주심이 지금. 이 정도는 넘어가야죠. 주심은 뭘 본 거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계가 이렇게 또 판가름을 해주니까. 아, 다행이죠. 중계팀이 일단.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판정에 그 손해를 또 보는 느낌을 그동안 많이
있었죠. 있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좀 싹 사라지니까 편안한 느낌은 있죠. 자, 영진스님, 이번 연도 유로 대회는 리그 시즌 끝나고 6월쯤에 하던데 왜 아시안컵은 굳이 시즌 중에 하는지 궁금해요. 원래 카타르니까죠. 원래 예전엔 여름에 했었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그 개최국 나라 기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1월에 하는 식으로 또 예. 바뀌면서. 카타르에 6월에 하면 죽으니까요. 네. 진짜 죽습니다. 야, 살기 위해서. 네. 중동에서 뛸 때 죽어요, 진짜. 네. 중동에서 여, 뭐 이렇게 좀 제일 더울 때 뛴 게 몇 월이셨어요? 여름 막 5월 달에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저녁 중동에서 경기긴 한데, 5월이요? 네, 저녁 경기긴 한데 와. 그래도 힘들어요. 4, 5월 이럴 때도 와. 낮에는 뭐 50도 그쵸.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도 그 적응하려고 밖에서 뛰어요. 좀. 낮에? 낮에 뛰어요. 와. 한 20분 정도. 끔찍하네요. 네. 그래도 근데 적응이 그래도 안 돼요. 그걸 적응하려고 뛰긴 하는데 땀 빼려고 하고 하고 딱 훈련은 하는데 막상 경기 들어가면 진짜 멍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예. 머리가 띵해요 진짜. 잘 안 들려요. 아니 근데 그 막 모래바람 뭐 모래바람 그러는데 실제로 막 모래바람이 모래가 좀 이렇게 막 들어올 때가 들어오나요? 있어요. 예, 네,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 좀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눈에 그 먼지 같은 눈에 들어오는 느낌도 있고 이 목이 약간 칼칼해요 계속. 네, 숨쉬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 약간 우리나라의 황사 들어올 네, 때처럼 목이 그냥 이상하게 칼칼해요. 확실히 그게 좀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온차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기후가 뭔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1월에 좀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진스님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하면 한두 명씩 유럽에 진출하던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 이번에 누가 갈 것 같은지 한번 예상해 달라고. 아 요즘엔 다 뭐 유럽에 뛰는 선수들이 절반 이상이니까 그쵸? 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선수가 아무래도 군 문제가 없는 선수들 뭐 서령우 선수나 서령우 뭐 그 정도가 후보가 되니까 나이가 또 너무 많아도 유럽에는 지금 갈 수 없는 상황들이니까. 네. 서령우 선수가 제일 유력해 보이기는 한데 저희가 계속 그. 잘 못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설령호를 예. 얘기했다가 또 안 가게 되면 그래도 제일 유력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이드 자원을 많이 뽑는 게 또 유럽이고 사이드백 자원을 많이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네. 측면 수비가 되게 유럽에서도 귀하니까. 네, 맞아요. 네. 설령호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갈 만한 나이대가 별로 네, 다 지나긴 했어요. 다 가. 네. 이번에 좀 나이가 좀 있나요? K, 나이 있는 K리그 선수들이고 저희가 이제 어린 K리그 선수를 봐야 되는데 별로 없으니까 몇 명이 대표팀에는 다 유럽에 가 있고 이미 측면 수비에 뭐 황재원이나 이런 선수가 좀 잘 있으면 뭐 안, 아, 네. 뽑히면 혹시 모르지만 또 네, 기회가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진레다님 이번 아시안컵 득점왕은 누구일까요? 야 진짜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아시안컵 득점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죠. 거의 그쵸. 우승이냐 아니냐지. 2011년 이후에 지동원 구자철이 이제 득점을 계속했던 대회를 제외하면 그때 구자철이 득점왕이었나요? 구자철이었나 지동원이었나 숫자가 똑같았나 뭐 이랬던 것 같거든요. 지구 특공대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둘 다 잘해서 뭐 유럽도 나가고 그 뒤로 이제 좋은 활약을 했는데 일단 득점왕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좋죠. 만약 우리나라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득점왕 네. 우리나라 선수 중에 무조건 누가 득점왕이 된다. 네. 그러면 그 포워드 중에 이제 흥민이랑 규성이가 골을 많이 넣기는 하겠지만 저는 의외로 희찬이가 황희찬. 예, 의외로 기회를 많이 잡아요. 예, 득점 기회를. 예. 그리고 흥민이 같은 경우나 그 규성이는 희생적인 플레이를 이렇게 내려와서 이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그때 희찬이가 막 빠져 들어가거나 1대1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희찬이가 은근 골 기회도 만들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지금 득점 페이스가 좋다 보니까 그걸 이어가면 득점왕도 가능하겠다. 아시안컵 득점왕은 조별리그에서 아주 대승 거둔 팀들이 하나씩 있고 6대0 이렇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 경기에서 이제 해트트릭 하면 그 선수가 반은 먹고 들어가죠. 반은 먹고 들어가서 맞아요. 5골 이상에서 7골이면 거의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아. 조별리그 대승이 있는 팀에서 득점왕이 나올 확률이 높죠. 첫 경기 뭐 말레이시아전이나 뭐 바레인전 뭐 이럴 때 고를 때가 사실
기회죠. 예. 로테이션 안 돌 때 그러면 오히려 터뜨려야겠네요. 황희찬. 김한희 의원은 누구 꼽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강인. 오, 오히려 이강, 오히려 미드필더 이강인을. 네, 네. 이강인이 그래도 왼발로 프리킥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어, 프리킥으로 득점한다. 아니 그건 아니고 한두 개 정도는 넣으면서 뭔가 저도 이제 손흥민, 조규성이 좀 끌고 다니고 네.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이 좀 뭔가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 예측은 잘 맞지 않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 이게 선수들이 그 강인이랑 그 흥민이한테는 더 막 타이트하게 붙을 거예요. 그럼 다른 선수들이 또 그 견제는 하겠지만 또 기회를 반대로 잡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네. 블루링크업님, 한국팀은 현재 역대급 멤버라 손꼽히는 세대인데 만약 아시안컵 우승 못하면 클린스만 감독 믿고 월드컵까지 가도 될까요? 이건 좀 묘한 질문인데 넘어갈까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죠. 네. 애매하죠. 네. 우승 못했는데 결승 가서 잘했어. 근데 우승을 못했어. 이게 제일 애매한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 좀 네.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예. 자, 메리메리 클린스만님. 메리메리 클린스만님. 역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중 포지션별 넘버원을 꼽는다. 공격, 미드필더, 수비. 골키퍼 빼고. 공격 넘버원. 공격은 윙어까지 공격으로. 윙포워드 합쳐서 공격입니다. 같이 했던 선수로 저는 그냥 한번 그래도 네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깔지 말고. 예. 아니 진짜로 아니 왜냐면 하면서 형들 진짜 잘한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네네. 4-4-2 포지션에. 네. 아니 한 명씩만 뽑는 겁니다. 아 한 명만 뽑는 거예요? 네네. 넘버 원을 꼽는 거니까. 아 넘버 원 포지션별 그러니까 11명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명. 포지션별 하나 공격 미드 수비. 아 공격 박주영. 박주영. 네. 손차박 다 빼고 박주영. 네, 박주영. 저는 주영이 예. 형이 대표팀에 있을 때 진짜 와, 진짜 너무 잘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었는데 네네네. 진짜 잘해요. 그리고 프리킥도 연습하는 거 보면 대표팀에서 다섯 개면 네 개는 무조건 들어가요.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프리킥을 골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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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필더는? 미드필더는 야, 박지성. 아, 박지성 미드필더 네. 빼는 거예요? 네. 예, 와 박씨만 나옵니다. 수비는요? 수비에 박주호, 박주호 나와요? 아 수비에 예. 박씨가 누가 있죠? 박라인입니다. 쓰리박. 예. 수비는 네. 아 이게 제일 어렵네요. 네, 수비 너무 많아가지고 아, 어렵네. 홍명보 감독님으로. 홍명보 감독님. 네, 역대급 그 카리스마랑 이제 예. 또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님. 예. 마지막에가 뭐요? 제가 이제 골키퍼. 골키퍼 해야 아, 골키퍼. 네. 골키퍼는 하지 말죠. 아, 골키퍼는 네. 네. 골키퍼 하지 말고. 네, 한번. 한번 해 보시죠. 야, 오, 네. 지금 분데스리가 중계하시면서 네. 홍명보 감독님을. 네. 예. 일단 안겹치게 해 볼까요? 예? 아니요. 아니, 마음대로 해주세요. 마음대로. 예, 생각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예. 사실 공격은 손흥민. 손흥민. 네, 이거는 좀 다소 뻔한 픽이긴 한데. 뻔하다. 뻔하지만 차 감독님이 뻔한 뻔하게 2위인가요? 저는 못 봤습니다. 나이가 나이대가 차 감독님 활약을 못 봐서 예. 아, 안타깝네요. 취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미드필더는 네. 고 유상철 감독님. 유상철 감독님. 네. 네. 그래서 저는 멀티플레이어. 미드필드 어디다 갔다도 다칠 수 있어서. 예. 저도 멀티플레이어긴 한데. 두 개 뛰셨죠? 네. 수비와 제 멀티플레이어 기준 세 개. 아, 세 개. 세 개. 세 개로 하겠습니다. 아, 두 개만 뛰셨나요? 네. 저 세 개, 네 개 뛰었습니다. 네 개 뛰었어요. 아, 그래? 아, 어디 어디? 네, 윙포워드도 했고, 포워드. 네. 포워드도 했었고. 포워드도 대학교 하고. 때까지는 아. 다 했었고. 아, 대학교 때까지는? 대학교 아, 때까지는 프로까지 해야죠. 아, 프로에도 뛰었어요. 아, 그 자리에. 근데 네. 아니요. 멀티플레이 뭐, 맞네요. 윙 포워드를 깜빡했습니다. 유상철 감독님. 네, 네. 수비는 뭐 김민재 넘을 수 있는 선수가 전 당분간 한 20년 안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미래형만 얘기하시는데 과거도 없다. 과거도 없죠. 레바민을 찍어 봤어? 라고 말하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레전드들한테 면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님한테 면전에다 찍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렇군요. 박경훈 감독님 뭐 이런 분들. 아 그렇군요. 아 김민재, 손흥민, 유상철, 김민재. 아하. 명보형 의자 걷어찼다고. 여러분 그 의자 아니고 빨래바구니입니다. 예, 제가 그 본인에게 여쭤봤어요. 아. 그 찬 게 뭐냐. 아. 예, 빨래바구니시래요. 가볍잖아요 빨래바구니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직접 인터뷰하면서 그 의자를 차신 거냐 아니면 물병을 차신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본인도 순간적으로 찼을 때 아프지 않을 만한 빨래바구니가 있긴 해요. 찼다고 하셨죠. 아, 판단력. 네. 그 위험에서는 꽤 있어요. 근데 네? 그 던지고 이러는 게. 네. 걸으면서. 네. 판단력이 역시 레전드다 보니까. 예. 그건 저는 항상 궁금해요. 홍명보 감독이 요즘 세대에 축구를 했다면 예. 유럽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러면 저는 되게 좋은 팀을 골라서 갈 수 있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늦었나요 지금 바로? 네, 갑자기. 갑자기 얘기하는 전혀 다른 얘기죠. 네, 네, 네. 저는 다른 얘기인데 진짜 미드필드로 뛰셨을지 아니면 3백에 그 가운데 아, 가운데 내려오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근데 요즘은 3백에 또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아, 더구나 양발 키커고 왜냐하면 수비로만 쓰이기에는 킥이 너무 좋으시니까 이렇게 리베로에 있는 막 수비형 이렇게 올라가서 공격적인 역할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약간 그 메짤라로를 하셔도 공격형으로 약간 3미들에서 앞쪽이어도 약간 워낙 슛이 좋아가지고 아깝죠 사실은. 예. 어쨌든 김민재. 네. 아 눈을 골라서 약간 불안하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어쨌든 네. 하나 잃을 수밖에 없네. 네. 야 차 감독님을 6명 중에 아무도 안 꼽았네요. 아니 왜냐면 저는 했던 왜냐면 주영 차범 감독님은 항상 대표 주자시잖아요. 근데 주영이형 언급이 거의 요즘 흥민이도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하고 있고 네네. 차범 감독님도 분데스리그에서 너무나 네네.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부터 얘기할까요? 네? 주영이형 제가 받는 팩트는 네. 주영이형이 굉장했어요. 저한테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어요. 대단하죠 사실. 네, 네. 진짜 천재죠. 한번 해주시죠. 네. 뭘요? 이거 세 명. 아 저도요? 네. 어. 차범 감독님 뭐 할 수 있다는 걸 간과하고 있어요. 아, 네네. 아, 너무 들어오시길래 질문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저는 공격은 차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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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필드 박지성. 네. 예. 그리고 이제 김민재. 예. 이렇게 갑니다. 홍명보 아니고. 예. 홍명보 감독님 아니고. 아 김민재. 네. 아, 저도 네. 김민재 하려다가 저는 친하니까 네. 제가 민재 얘기만 하면 친하니까 민재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잘할 때도 민재가 잘하는데도 뭐 언급을 잘 좀 적당히 하고 있어요. 아 저는 이 작년인가 그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을 보면서 정말 그냥 아시아 역사상 최고 수비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탁월하다. 예 그리고 차 감독님은 뭐 그냥 손흥민 선수와 이제 기록적으로는 기록 약간 꼬이네요. 기록적으로는 손흥민이 네. 당연히 우위에 네. 있고 네. 네. 손흥민이 앞서 있는 걸로 저도 보입니다. 네. 예. 능력에 있어서. 네. 근데 차 감독님의 그 전후 맥락을 볼 때 너무 이분은 전설의 용이에요. 맥락 없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그 시대에 그 뭔가 선구자도 아니고 그 뒤에 뭐 연결된 릴레이도 없어요. 영향을 미친 것도 없이 네. 그런 것이 예, 혓바닥이 길더라고. 정무적 아, 저 11명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두의 주영이형 차범 감독님 와 이렇게 다들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예, 박지성은 뭔가 이제 1호 프리미어리그 뭐 그래서 그 뒤에 후배들이 연결되고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들이 다 쭉 있는 느낌인데 차 감독님 그 뒤에 영향도 없이 그냥 혼자 그냥 독보적인 용 같은 느낌이어서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네. 자, 온다 요요님 네. 세 분이 가장 재밌게 보셨던 인생 축구는 뭘지 궁금합니다. 명경기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인생 축구 겪었던 것이어도 되고 보셨던 것도 되고 TV에는 혀가 기나요? 저는 겪었던 겁니까? 아니면 보셨던 겁니까?
그게 겪은 건지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아, 왜냐면 네. 제가 그 독일을 이긴 경기에서 겪은 건지 월드컵 멤버니까 겪은 건지 근데 뛰진 않고 부상당해갖고 벤치에 앉아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냥 본 건지 이게 겪은 거죠. 그 정도 독일전이요? 독일전. 아~ 그때가 정말 저희가 간절하면서도 진짜 마음이 아프면서도 기쁘면서도 여러 가지 공존했던 그때 1차전 부상. 네, 1차전 부상. 아, 그 부상당하는 순간 우리나라 대표팀의 어떤 그 기가 확 꺾였죠, 진짜. 저는 이제 못 보고 들어가서 계속 누워 있었기 때문에. 예. 아, 그 진짜 스웨덴전에 진짜 전반전이었죠, 부상. 네, 전반전에. 그 순간. 왜냐면 그 직전까지 분위기가 꽤 좋았어요. 네, 꽤 좋았어요. 분위기가 스웨덴 되게 잘한다 그랬는데. 네. 되는데? 되는데 이런데 갑자기 빡 하는 순간 훅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부상당할 때 그 라인에 앉아 있었어요. 그 라인 볼 때 뒤에 저는 관광객으로 갔거든요. 그냥 중계를 못해서 제 표 돈 내고 갔는데 그 코너 플랫 왼쪽 코너 플랫 옆쪽에 앉아 있었는데 딱 넘어진 순간 머리를 감싸줬죠. 아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게 딱 점프 뜨는 순간 딱 소리가 났어요. 아, 알았구나. 네, 딱, 딱 소리가 나. 아, 진짜 그 순간 훅 꺾이는 느낌이 났어요. 그 대표팀의 느낌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는 좀 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높이 뛰었어요?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원래는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이제 독일을 꺾는 기적이 또 네,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그건 사실 뭐 상상이 힘들잖아요. 네, 멕시코가 이기면 저희가 2대 0으로 이기면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2대 0이 됐잖아요. 저희는 몰랐어요. 그 벤치 쪽에도 전달이 안 됐었어요? 저희 이제 나중에 거의 이제 선수들은 안에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전달이 됐어요. 거의 마지막쯤에. 아, 그래요? 이제 끝나고 조금 몇 분, 저희가 딱 2대 0이니까 독일 쪽을 더 불러주려고 한 건지 바로 안 끝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바로 안 끝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 이러면서 2대 0이니까 그때 물어봤는데 코칭 스태프나 이 스태프 쪽에서 분위기가 별로. 네, 야,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딱 침착하게 했었죠. 저희는 처음에. 와, 그래서 2대 0 됐을 때 막 다 막 다 뛰어나갔잖아요. 그때 뛰어나갈 수 있는 몸 상태였어요? 저 뛰고 나가지 말고. 이러고 아, 막 아픈데 와, 진짜 막 앉지도 못했거든요, 그때. 앉는데도 아팠는데 막 진짜 막 쩔뛰면서 나갔죠. 아, 진짜 독일을 이기는 기적을 만들었는데 저쪽에서 진짜 아, 멕시코. 맞아요. 그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그 경기는 뭐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때 랭킹 1위가 독일이었고. 그렇죠. 전대회 우승국이고 네. 뭐 독일을 뭐 더군다나 전대회 우승국인데 심지어 브라질을 7대 1로 이겼던 맞아. 독일이니까 공포 그 자체였잖아요. 멤버도 진짜 좋았어요. 네. 아, 우리만 이겼어야 되는 또 일본이 근데 이겨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김한위원은 명경기. 저는 최근에 기억나는 경기는 지난 월드컵 1차전 우루과이전이 비겼지만 0대 0. 그러니까 그때까지 약간 반신반이었거든요. 예. 이게 될까? 벤투호. 예. 네, 월드컵에서 저는 그 축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스타일을. 예. 근데 이게 세계 무대에서 통할지는 정말 해 봐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전까지 정말 물음표와 느낌표가 좀 머릿속에 공존하다가 딱 그 경기 한 초반 20분 보고 이게 되네.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어쨌든 뭐 이기는 축구는 월드컵에서 해봤지만 이런 스타일의 축구는 해본 적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축구가 우루과이 상대로 통하네. 우루과이 선수들이 막 표정이 일그러지고 막 후반전 되면 막 짜증내고 하면서 보면 진짜 우리 잘한 거다. 비겨서 정말 아쉬운 거지. 그 경기 보면서 저는 약간 소름 돋으면서 와 이거 우리나라가 이런 거 축구 안 된다. 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밑에서부터 만들어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나라 스타일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한 번에 뒤엎는 경기라서 예.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느낌이 진짜 네. 비겼어도 이렇게 되게 벅찬 예. 경기가 거의 없는데 이 경기는 비겼어도 너무 좋았어요. 수아레즈 계속 짜증내더라고. 킥 이쪽으로 차라고 계속 수비들한테 예. 계속 빨리 볼 보내라고 계속 그러더라고. 온 국민이 약간 비겼는데 매우 흡족해하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좋다고 막 그러고 야 이건 완전 잡는 건데 막 이런 아쉬운 입맛다심이 좀 있고. 맞아요. 저도 월드컵 직관을 이제 처음 한 경기가 우루과이 경기였거든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어쨌든 그 해피엔딩이 또 그날 그 대회에서 됐으니까 이번 대회에서도 좀 해피엔딩 우승컵을 좀 들어오고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전해드리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오늘은 라디오 풋볼 매거진 아시안컵 골, 이번 아시안컵 독점 중계를 맡은 박주 해설위원, 김한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며칠 뒤면 저랑 현지 중계를 또 카타르로 떠나시게 될 텐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우선은 질문, 청취자분들의 이 질문이 예. 좀 날카로워가지고 좀 곤란하기도 했고 곤란하면서도 예. 또 좋은 경험한 것 같아서 아, 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김한 의원님. 저희가 이제 이런 자리를 한 달 동안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얘기들을 예.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또 어쨌든 일하는 시간보다 쉬고 있는 시간이 저희가 더 많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면서 보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호흡이 좋아지잖아요. 아, 쉬나요? 저는 계속 공부하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공부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 따라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커피 마시면서 같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축구 얘기하는 게 공부죠. 그렇죠, 그렇죠. 네. 놀면서 공부하자, 이 뜻이.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카타르 다녀온 다음에 저희가 육로로 올지 아니면 예, 그 뭐 바닷길로 올지 아니면 진짜 그 비행기 타고 올지 모르겠지만 해피엔딩이 꼭 돼서 베텐에서 또 한번 디프리 토크 하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그러면 카타르에서 뵙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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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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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4강은 갈 것 같은데 무조건 좀 결승도 갈 것 같기는 한데 아. 결승이 고비일 것 같아요. 최소 8강 네. 기본 4강 지난보단 잘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8강은 너무 일격을 맞아. 당한 맞아. 느낌이었고 지난번에도 8강 깜짝 놀랐어. 8강에서 떨어질 팀은 아닌데 카타르가 갑자기 그렇게 할 줄 몰랐어. 잘하긴 했어. 수비를 되게 잘 썼어요. 카타르 잘했어요. 카타르 약간 네. 그 히로시마 참사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번엔 4강 가고 그다음에 결승 가면 될 것 같은데. 10시에 바로 라이브. 네. 아, 나와요. 자, 또 상당 생방송. 아. 이번 주에는 아니, 새벽에 중계는 저 중계 없어요. 새벽에 바이에른 뮌헨 누가 중계했어요? 보성이. 아. 오늘 생방송 준비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이겼던데 케인. 케인 문제. 평점이 왜 이렇게 작아? 2점. 3.5 줬던데. 2점 빌트는 2점이면 키커가 2점이었나? 키커랑 항상 달라요. 빌트랑. 빌트가 너무 짠데. 네. 뭐 네. 포즈가 있나요? 좀. 있어요. 아니면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한 점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다녀와서 또 네, 네.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1월에 1월이면 네. 뭐 1월에 할 것 같죠? 맞춘 거. 네. 뭐 연말에 부르면 할 수 있을 근데 당장 다음 주라서 안 할 거. 뭐 다음 주에 뭐 그냥 무대 상황이 웃겨.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지금 뽑고 있는데 아, 그 오픈이 아침이죠. 맞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조금만 다시 뽑아봐. 그럼 어딨어? 아, 인녹방할 시간이 없네. 안녕하십니까. 인녹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지금 그 빨리 제가 그냥 가서 그러면 먼저 하고 웬 유단 아니 근데 애초에 아예 없어? 네, 아니 지금 뽑고 있어요. 아이고 빨리 오프닝 대본을 줘야 될 거예요. 아...
왜 누단보를 끌어안겠어요? 많이 추구하다. 아, 지금 좀 싫었어. 우리 집 되겠어. 두 개. 하씨. 내가 유단보 담당이거든. 이불 밑에 두 개 넣어놔야 돼. 아, 진짜? 아내가 말하기 전에. 어, 일단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큰일이가 먼저 돼. 안 가십니까? 어, 가야지. 잠시 뵙겠습니다. 다시. 나 정상이었어. 끄겠습니다.